돌하 12월 20일부터 2024년 3월 13일까지 로스트아크에서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라는 엄청난 성장 이벤트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저 황시돌사의 가이드로 이번 겨울 여러분도 로스트아크의 어엿한 모험가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버 선택. 일단 서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 혹시 친구가 로스트아크를 이미 하고 있다면 그 친구가 하고 있는 서버로 가셔도 무방하고, 혹 그 서버가 아닌 다른 서버를 선택하셨을지라도 친구와 함께 로아를 즐기는 것엔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캐릭터 선택. 서버보다는 이번 이벤트, 하나의 캐릭터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캐릭터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현재 로스트아크에는 총 26종류의 직업이 존재하며 각 직업마다 직업각인이라는 두 가지 전투 스타일이 존재하여 사실상 52종류의 직업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각 직업마다 플레이 스타일도 워낙 다르고 여러분들마다 과금력이나 게임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캐릭터 클래스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여러분의 취향과 알아본 정보들을 종합해서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제 주변에서 지켜본 경험상 알아본 정보보다는 취향에 따라 하고 싶은 캐릭터를 선택한 분들이 로스트아크를 더 재밌게 즐기고 계시긴 합니다.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 캐릭터 만들기. 먼저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라는 이벤트는 대체 뭐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게임이든 레벨업을 해야 할 텐데요. 로스트아크에서는 아이템 레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의 아이템 레벨을 올려야 합니다. 캐릭터가 착용하고 있는 머리, 어깨, 상의, 하의, 장갑, 무기 이렇게 총 6종류의 장비에는 모두 아이템 레벨이라는 것이 부여되어 있어서 이 6장비들에 부여된 아이템 레벨 평균값이 곧 여러분의 아이템 레벨, 줄여서 템랩이 되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6장비를 더 좋은 장비를 착용할수록, 즉 더 높은 아이템 레벨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장착하는 것만으로도 템랩이 올라가게 되며, 이미 장착한 장비를 장비 재련 NPC를 통해 강화, 즉 재련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또 템랩이 올라가게 됩니다. 단, 내 장비들을 강화하기 위해 재련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재련 재료들이 필요하고 이 재료들을 구하기 위해 여러가지, 여러가지, 또 여러가지들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로스트아크의 큰 틀입니다. 로스트아크 공식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벤트 점핑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점핑권을 받으셨다면 캐릭터 선택창에서 점핑권을 사용한 캐릭터를 클릭한 후 점핑 성장을 클릭합니다. 우측에 이벤트 패스 이용권 사용, 엘가시아 패스를 클릭해 점핑권을 사용합니다. 점핑 캐릭터에 접속하여 여러분이 플레이하실 직업을 선택해주고 다 넘겨주신 다음에 지급된 장비를 착용하고 캐릭터 정보창 단축키 P를 눌러보시면 그냥 착용만 했는데 아이템 레벨이 146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이템 레벨 1460레벨이 된 것을 확인하셨다면 우측 상단 아이콘을 통해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 캐릭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1460레벨 이상의 캐릭터 하나를 1580레벨까지 재련시킬 때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1580레벨을 달성하면 달성했다고 또 보상, 1620레벨까지 열심히 키우라고 계속해서 보상을 주는 이벤트가 바로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 이벤트인데, 현재 1630레벨이면 로스트아크에서 가장 높은 난이도의 보스를 잡으러 갈 수 있는 엄청나게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가 얼마나 쩌는 이벤트인지 슬슬 감이 오시겠죠? 물론 처음 로스트아크를 시작하신다면 이 과정이 꽤 길고 막연하고 어려우시겠지만 지극히 정상입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 천천히 꾸준히 가보자고요. 스타일 설정하기. 내가 주력으로 로스트아크를 즐길 캐릭터도 정했고 점핑권도 사용했고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까지 지정을 했다면 다음은 전투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직업 각인 중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전투 스타일을 선택해서 적용해주면 스킬, 장비, 보석, 각인 등의 여러 초기 세팅들이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국룰 세팅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엄청 편리하죠? 일단 지금은 자동으로 맞춰졌지만 각인, 보석, 트라이포드, 카드 등 각종 세팅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제가 따로 만들어둔 영상들을 고정 댓글 링크에 올려둘 테니 참고해주세요. 여러분이 받은 유물 등급의 1460레벨 장비들을 장비 재련 NPC에게 가서 각각 15단계까지 재련에 성공하시면 여러분의 아이템 레벨은 1490레벨이 되는데요.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 1490레벨 달성 보상으로 아브레슈드 고대 장비 선택 상자를 얻어 고대 장비들로 바꿔서 장착해주시면 또 한 번 레벨이 151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 고대 등급의 장비들을 장비 재련 NPC에게서 재련하여 1580레벨까지 쭉쭉 올리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이템 레벨을 올려야 각 레벨에 입장할 수 있는 여러 레이드를 도전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동해서 클리어하는 재미를 느껴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쭉쭉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는 골드와 실링, 돌파석, 파괴석, 수호석, 명예의 파편 등의 재련 재료들이 필요한데요.
이 재료들을 위해 카오스 던전, 가디언 토벌, 큐브 등의 여러가지 컨텐츠들을 하셔야 합니다. 각 컨텐츠들과 관련 보상들을 정리해놓은 화면을 띄워드릴 테니 캡처해놓고 필요하실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실 익스프레스. 로스트아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템 레벨이긴 하지만 여러 종류의 수집형 컨텐츠들을 통한 수집 보상들, 스킬 포인트 등의 중요한 아이템들을 먹어두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걸 내실이라고 부릅니다. 방대하고 지루한 내실작, 언제 다 하나 싶을 텐데요. 우리 뉴비 여러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한 미션만 진행하면 기본적인 수집 보상들을 엄청 퍼주는 아크라시아 투어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우측 상단 미니맵 옆에 아크라시아 투어를 클릭, 보이시는 간단한 미션들을 진행해 주시면 여러 내실 보상들을 받을 수 있으니 아크라시아 투어도 꼭꼭 진행해 주세요. 겨울 이벤트 혼돈의 습격. 미니맵 옆에 보시면 혼돈의 습격이라는 아이콘도 존재하는데요. 하루에 한 번 루테란 서부 자고라스 요새 부근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좌측 상단 게이지가 100%가 될 때까지 몬스터들을 잡으면 나오는 가루들로 이벤트 상점에서 각종 아이템과 재련에 필요한 재련 재료들까지 교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막상 어디로 가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헤매실 테니 자고라스 요새로 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점핑 캐릭터로 시작하면 여러분은 엘가시아라는 천공 대륙에서 시작할 텐데요. 단축키 M 또는 탭키로 지도를 열어 아래쪽에 있는 스퀘어 홀을 클릭, 이동해 주시고 알비온을 통해 지상의 니아마을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니아마을에 도착하신 후 단축키 M을 눌러 전기선 탑승, 루테란으로 이동, 단축키 M을 눌러 자고라스 요새 스퀘어 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매번 이동하기 귀찮으시다면 단축키 Alt-W, 비프로스트로 등록해두시면 나중에 그냥 클릭 딸깍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 루테란 성으로 이동해주시면 루테란 성에서도 재련 NPC 등 각종 필요한 NPC들이 존재합니다. 각종 겨울 이벤트, 우측 상단 아크패스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여러 미션들을 수행하여 보상들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아크패스 프리미엄, 아크패스 슈퍼 프리미엄으로 현지를 통해 업그레이드할 수가 있는데 현질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이건 정말 이득이기 때문에 현질을 추천드릴 정도로 좋은 상품입니다. 굳이 현질을 안 하셔도 기본 달성 보상은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좌측 상단 노란색 확성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이벤트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 소망 배달 프로젝트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 미션들을 수행하고 선물 상자를 하루 최대 4개까지 획득할 수 있는데요. 이 선물 상자들을 소모해서 보상들을 받을 수가 있고 여기서 보상으로 얻은 윈터 포인트는 윈터 포인트 샵에서 외형 변경권, 각종 아바타 등의 아이템들과 교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윈터 포인트 샵에서 우리는 아이템을 교환했을 뿐인데 로스트아크 희망의 트리에서 희망의 트리와 사랑의 별이 꾸며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미션들이 아니라 게임에 접속하고 꾸준히 하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 재밌게 게임도 하고 따뜻한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자고요. 이 외에도 12월 27일 종료되는 겨울 룰렛 이벤트와 PC방 이벤트, 크리스마스, 신년 핫타임 이벤트 등 예정된 이벤트들도 있으니 앞으로 이벤트는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쿠폰, 현재 받을 수 있는 쿠폰들입니다. 상단의 쿠폰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보이시는 문구들을 입력하시면 각종 아이템들을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스토리 익스프레스, 그리고 로플릭스. 점핑권을 사용하면 로스트아크의 많은 분량의 스토리들을 모두 스킵하고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RPG란 장르의 게임에서 스토리를 빼면 사실 게임을 절반만 즐기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스킵된 스토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토리 익스프레스 이벤트가 진행 중이며 캐릭터를 생성 후 우측 상단 이벤트 미션을 클릭, 해당 캐릭터를 스토리 익스프레스 캐릭터로 지정하고 스토리를 진행하시면 되며 이 방대한 스토리를 직접 플레이하는 게 여전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황시돌새 유튜브 채널에 제가 직접 플레이하고 녹화하여 정리해둔 로스트아크 스토리 정리, 로플릭스 시리즈를 정주행 추천드립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로스트아크의 모든 메인 스토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기본의 기본적인 것들만 영상에 담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뉴뉴비 모코코 여러분들은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아직도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었고 이 영상을 만드는 과정 중에도 드는 생각이 어차피 많은 것을 영상에 담아드리는 것보다도 한번 직접 도와드리는 게 훨씬 좋지 않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시돌새 채널과 연동된 디스코드,
완벽한 호흡에 들어오시면 뉴비 모코코 여러분들을 위한 질문방이 있으니까요. 궁금한 게 있다면 디스코드에 참여하시고 함께 로스트아크를 즐겨봅시다. 저를 비롯한 로스트아크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럼 우리 디스코드에서 만나기로 하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슈퍼 땡스 후원은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돌파잉!